네, 안녕하십니까. 리베라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AV 스튜디오 프로의 애니메이션을 주는 방법,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 이미지를, 키프레임을 한꺼번에 줄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항상 하듯이 빈 슬라이드를 하나 추가합니다. 시간을 약 20초 정도를 하고 객체하여 애니메이션에 들어갔습니다. 여기 보면은 프레임 있죠? 이 프레임. 프레임 이름을 그냥 AAA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맞죠? 여기서 이름을 바꿔주는 겁니다. 여기는 속성을 이름 갖고 이렇게 바뀌는 거고, 여기는 직접 애니메이션을 주는 것이라고 앞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얘기됐죠? 자, 여기서 이미지를 추가하는 방법이, 여기서 이미지를 추가하는 방법이 있고, 바로 여기서 이미지를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애니메이션에 가서 크기를 한50 정도 하고, 속성에 들어가 가지고 테두리를 약2 정도, 하면 테두리가 되겠죠. 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동을 왼쪽으로, 왼쪽이 마이너스죠. 152 정도로 이렇게 주기, 왼쪽으로 이동이 되겠죠. 프리쇼처럼 이렇게 이 위치를 중심으로, 가운데 제로 위치를 중심으로 왼쪽은 마이너스, 오른쪽은 플러스, 위는 마이너스, 위쪽으로는 플러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무조건 하나의 키프레임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여기서 약 10초 정도, 5초 정도. 여기 보면 초가 나타나거든요. 여기 보면서 이렇게 키프레임 하나 주고, 이렇게 바를 내려서 키프레임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가 5, 5천이 5초라고 그리 인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잘 인식을 해야 돼요. 키프레임 찍고 그 이동에다가 클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펜 X에서 제로 그러면 가운데 들어가겠죠. 그래서 들어옵니다.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 눈에 약한 2초 정도 보였다가 밖으로 사라지게 해보겠습니다. 키프레임 추가하고 정확하게 2초를 맞추기 위해서는 여기 내려가서 이렇게 하면은 5초가 되고 7초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도 이렇게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 인식이 돼요. 이 체크를 풀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기 약 8초에서 10초에서 이동하는 걸 할까요? 10초에서 10바를 움직이면 10초가 되겠죠. 키프레임 하나 추가하고, 그래서 정확하게 10초를 이렇게 인식을 해 주는 겁니다. 17로 해서 이동을 해 가지고 찍고 이동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걸 볼까요? 또 갔다가 5초에서 7초 사이 우리 눈에 보여주고, 그다음에 10초는 내려가고 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 이미지를 복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프레임이 올라가서 컨트롤 V, 다시 프레임 올라가서 컨트롤 V, 다시 올라가서 컨트롤 V. 그럼 이게 복사가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이미지를 한번 바꿔줘 보겠습니다. 이미지 바꾸는 것은 속성에 들어가서 그림 여기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3번. 4번.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다 겹쳐 있겠죠. 그렇죠. 한꺼번에 되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키프레임, 요 이미지의 키프레임을 똑같은 위치에 지금 키프레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키프레임을 전체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 키를 잡고, 컨트롤 키를 잡고, 이렇게 눌러주면요. 이게 키프레임이 눈에 다 보이게 됩니다. 컨트롤 키입니다. 컨트롤 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잡고 이미지를 이렇게 클릭해 주면은 다 보이게 됩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키프레임을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할 것이냐. 1번 키프레임은 그대로 있고, 2번 이미지를 갖다가 컨트롤 키를 다시 잡아요. 그리고 이렇게 찍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색깔이 변해져. 지금 여기 같이 두면 안 되고 정확하게 딱 이렇게 보면서 찍어줘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다 선택이 됐잖아요. 이 상태에서 요렇게 약간씩 당겨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컨트롤 키를 잡고 이렇게 키프레임을 지정합니다. 컨트롤 키입니다. 컨트롤 키. 그래서 컨트롤 키를 놓고 이렇게 요 위치를 변화를 시켜줘요. 이렇게 다시 컨트롤 키를 잡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해 가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대각선으로 가야 되겠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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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약간씩 이렇게 당겨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컨트롤 키입니다. 자, 정확하게 찍어줘요. 잡고 이렇게 이렇게 대각선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정확하게 잘 아셔야 돼요. 컨트롤 키를 잡는다 그런 거. 그걸 아시고 실습을 많이 해봐야. 그러면 한번 볼까요? 예, 두 한 개가 나오면서 따라 나오죠. 따라 나오면서 이렇게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게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보시면서 이렇게 이렇게 당겨주면 돼요. 이렇게. 안 겹치게 이렇게 세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컨트롤 키를 잡는다는 거. 그래서 잡고 이 키를 변화를 시켜 준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죠. 예.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시겠죠? 자, 가실 겁니다. 예.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멋진 모습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예. 자, 추가해서 배경 객체형 분배기는 지난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바탕이라고. 바탕에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마스크를
합니다. 빈 마스크 추가. 야, 빈 마스크 추가하면은 마스크 스텐실, 마스크 내용이 있죠. 그 마스크 스텐실에다가 동영상을 잡아내는 겁니다. 동영상 이렇게 가지고 동영상을 한번 멋있는 걸 넣어볼게요. 비디오 해가지고 올려놓고 마스크 내용은 무엇을 동영상을 씌울 것이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추가 이미지를 넣어서 다음에 이미지를 하나 넣겠습니다. 이렇게. 그죠? 들어갔죠?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닫기 해가지고 하면은 자 이런 영상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더 멋지게 하려면은 어떻게 했냐면은 이게 다 꺼요. 이게 선택이 안 된 상태에서 다시 마스크 빈 마스크 추가 이러면은 요 위에 마스크 다시 추가돼요. 마스크 스텐실에 가서 스텐실에 가서요. 추가 해가지고 동영상 하나 추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디오 색상에 가서 비디오에서 비지를 색상을 하고 어떤 동영상 을 어떤 색깔로 표현할 것이냐 이런 걸 마스크 내용에 가서 추가해 가지고 이미지 그 가지고 여기 가서 흰글로 표현해라 이렇게 그럼 흰글이 되겠죠. 그래서 닫기 해서 이렇게 할까요?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바탕도 약간 움직이면 좋겠죠. 요 그림이 약간 움직이면 좋겠죠. 여기서 확대를 약간 해갖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10분 키프레임을 하나 주고 10분에다가 키프레임 10초에다가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10초에다가 확대를 100으로 하고 다음에 여기 20초를 가가지고 키프레임 하나 주고 확대를 120 이렇게 줘요. 닫기 해가지고 한번 볼까요? 그러면 바닥도 움직임이 있겠죠? 서서히 커지는 게 있겠죠? 이렇게. 오. 지금 움직이지를 않고 있죠? 뒷바닥이 확대 질 여기 이렇게 좀 더 크게 해가지고 자, 한번 해볼까요? 이제 움직이죠? 이렇게 바닥도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요 바닥이 여기서 이동이 약간 있으면 더 좋겠네요. 이동 해가지고 요 어이 컨트롤 Z 이동을 약간 이렇게 이동을 줘봤고 그 다음에는 되겠죠. 이렇게 윗바닥도 움직이죠. 이렇게 여기서 음악 주는 법은 다이나믹에 들어가서 음악을 주면 된다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해가서 이렇게 된다. 그죠?
타임라인에서 음악을 주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이거 AV 스튜디오 프로가 프리쇼보다 훨씬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거 해보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저와 함께 재미있는 이 AV 프로듀 AV 스튜디오 프로를 한번 연구해 보기로 하죠. 저도 상당히 관심이 많이 가는 프로네요. 프리쇼보다는 훨씬 다루기가 쉬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